한 번은 정말 너무 화가 나서 지나가면서 문이 다 틀렸어 이러고 너무 화가 나서 여자분보다 더 많이 본 사람을 본 적이 있어요? 아, 제가 그게 너무 궁금해가지고 그 오르비에 검색을 해봤는데 2006년도부터 보신 분도 있고 2005년부터 보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분들도 2006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보신가요? 네네, 그런 분을 제가 한 두 분 정도를 본 것 같아요. 질 수 없죠. 아, 올해도 보시고 이제. 아, 네, 올해도 만약에 기회가 된다면 고인물 초대석 한 150화쯤에 네. 수능 고인물 그 30수. 아, 30수. 30수 고인물로. 아, 한번 나오는 거 도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제 수능 때는 또 밥이 중요하잖아요. 아, 그렇죠. 수능 도시락. 07년도 수능부터 21학년도 수능까지. 네, 이것도 할 얘기가 도시락의 변화 정말 많아요. 저는 원래는 진짜 도시락을 되게 잘 챙겼어요. 반찬도 신경 써서 하고 뭐 무가 소화에 잘 된다 해서 무밥을 해서 간다거나. 제가 딱 그랬죠. 네네. 소고기 묵국에다가. 네네. 먹지도 않고 그렇게 들고 오더라고요. 사실 로또 당첨이 안 되면 이게 남은 도시락을 볼 때 먹고 싶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수능을 볼 때는 한 끼도 안 먹었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 2+1 하는 커피랑 그냥 에너지바랑 초콜릿 그리고 바카스 두 병을 가지고 그날 이제 모의고사 전체를 봤거든요. 아, 밤새는 조합 아니야? 밤새는 조합. 네,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먹었는데 저는 이게 맞았어요. 네, 저는 이게 되게 상당히 맞아서 이게 저한테 맞는 거를 계속 찾아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이 이렇게 했다는 거는 참조사항일 뿐이지 다른 학생이 제가 했던 방식을 따라한다면 또 이제 수능을 잘 못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자기가 맞는 걸 찾아나가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수능 때 봤던 뭐 특이한 사람 뭐 이런 사람 없죠? 저는 수능 때 이제 네. 완전 다 백발이신 뭐 그런 분 봤던 저도 한 번밖에 안 봤지만 아니면 기억나는 빌런. 아, 빌런. 왜냐면은 뉴스 보면은 막 다리 떨기 빌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맞아요. 거잖아요. 다행히 그냥 보통의 빌런들이 좀 많긴 했어요. 뭐 그냥 기침하고 다리 떨고 뭐 그런 사람들은 기본적인 일반급 빌런. 네. 별 하나짜리. 그리고 또 이제 줄 서 있는데 답 맞추고 답 맞추고 네, 답 맞추고 근데 이게 생각보다 이게 좀 안 맞췄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 이유가 이게 답이 다르면 마음이 초조해요. 아. 한 번은 정말 너무 화가 나서 지나가면서 너도 다 틀렸어 이러고 너무 화가 나서 그리고 그 외에도 계속 자는 분들도 있어요. 중간에 이탈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아요. 수험장에 있는 사람들은 경쟁자이기도 하지만 협력자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같이 서로 배려를 해주면 더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 강사님은 정말 너무 좋았다 하시는 15수생의 강사팀. 이거는 지극히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국어는 저는 이원준 선생님이 제일 좋았어요. 이원준 선생님? 이원준 선생님. 네네. 국어를 근본적으로 가르쳐주시는 분이긴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수학은 은퇴를 하셨지만 박승동 강사님인데요. 그 강사님 수업이 정말 좋았던 게 원론적인 것들을 되게 추구하시는 분이라 수업 구성이 대체적으로 교과서 문제와 6-9월 그리고 수능 기출 그리고 사관학교 기출로 이루어져 있어서 그거를 이렇게 주로 1년 동안 내내 열심히 가르쳐 주셨거든요. 영어는 사실 아직까지 저를 영어 1등급을 만들어준 선생님이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추천해드리기는 좀 많이 어려울 것 같고요. 나머지 물리는 제가 요즘 취미로 듣고 있는 분이 있는데 취미로? 네, 지금 듣고 계세요? 네, 저는 그 메가스터디 패스를 그냥 매년 사서 듣습니다. 네. 메가스터디에 그 한 창문 한 5개 정도 달아주셨네요. 네네. 대성 마이맥도 샀습니다. 아, 대성 마이맥도? 네네. 대성에 있는 방인혁 선생님이 저는 네. 화학은 백범용 선생님이라고 있는데 사실 제가 아는 지인이 거기 조교로 있어요. 많이 어쩌다가 접하게 됐거든요. 상당히 화학을 되게 잘 가르치시더라고요. 생물은 변준수 강사님이랑 최수준 강사님이라고 인강에 안 계셔서 직접 대치동 현관을 들으셔야 될 거예요. 근데 그 강사님 두 분이 제일 좋았어요. 지구과학은 김지혁 강사님. 김지혁 강사님. 네네. 가장 수능에 도움이 되는 강의였어요, 저는. 나이가 있는 상태로 들어가신
들어가신 거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도 약대를 과감하게 들어가실 수 있으셨나요? 30대까지는 스스로 이렇게 자기에게 많은 투자를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이들을 계속 가르쳐왔기 때문에 동기들이랑 지내는 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걱정을 좀 안 했거든요. 물론 투자를 되게 많이 해야 되는 건 맞아요. 그 학비도 있고 교재값도 있고 그런 거는 사실 요즘은 체제가 잘 발달돼 있고 우리가 또 그만큼 공부한 만큼 좋은 기회들이 많기 때문에 한번 고민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지금 이 영상 보고 계실 뭐 장수생들 분들이랑 네. 아니면은 현역 재수분들이어도 또 한마디 해주세요. 이거는 한 가지 꼭 기억했으면 좋겠는 게 수능은 공부만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찾아가는 과정이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게 잘 된다면 공부는 어떻게 해도 결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지금 고민하지 말고 고민할 시간에 빨리 시작을 하는 게 훨씬 더 좋은 결과를 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설사 실패하더라도 이거는 다 인생의 자양분이 될 거라고 믿거든요. 제가 15번 봤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와서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인생의 스토리를 만들기 위해 도전한다 생각하시고 과감없이 도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제 고인물 초대서 2화를 수능 고인물과 함께 봤는데요. 다음번에 새로운 또 고인물과 함께 찾아오겠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 감사합니다.